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여섯 명이 부상했으며 10여 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정곡리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5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중상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추후에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되지 않은 인원이 많아서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인근 3개에서 7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만 리튬전지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긴급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정곡리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5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중상자 한 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부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추후에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되지 않은 인원이 많아서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인근 3개에서 7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만 리튬전지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긴급 지시했습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